한강을 곁에 둔 경기도 소도시의 작고 낡은 아파트. 기초생활수급과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중학생 손자와 둘이 사는 양미자 여사. 나이 들고 가진 것 없어 삶은 남노하지만 꽃장식 모자와 샤랄라 치마는 포기할 수 없는 샤방샤방 로맨티스트 할머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원에 개설된 시 강좌를 수강하면서 미자 씨는 시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시 선생님은 세상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 일상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시상을 떠올려보라는 숙제를 낸다. 미자 씨는 예쁜 것들을 시로 쓰고 싶다. 미자 씨는 아지랑이처럼 아른아른한 시, 미자 씨가 좋아하는 샤방샤방 치마 같은 시를 쓰고 싶다. 소녀처럼 콩닥거리는 마음을 애써 달래가며 미자 씨는 예쁜 것들을 찾아다니고 들여다본다. 시를 쓰기 위해 예쁜 것들을 찾아다니는 미자 씨의 마을 순례는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시가 미자 씨를 먼저 찾아왔으므로. 시가 먼저 미자 씨를 찾아왔지만 미자 씨를 찾아온 그 시는 미자 씨가 찾던 예쁜 것들과 함께는 아니었다.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겨운에 얼었던 강물이 제 몸을 풀던 어느 봄날 오후 강물을 따라 떠내려온 소녀의 시신과 미자 씨의 손자는 무관하지 않았다. 뒷목을 내리찍는 둔중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도시의 나이 들고 피곤한 의사는 더듬거리며 어렵사리 입을 뗀다. 알츠하이머가 미자 씨를 찾아왔노라고. 강물을 떠내려온 소녀의 시신과 자신의 손자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힘겹게 받아들인다.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거리는 정신이 알츠하이머 때문이라는 걸 담담히 받아들인 후 그제야 미자 씨는 깨달아 안다. 시인은 예쁜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짐으로써 아름다워지는 것이라는 걸. 언 땅이 풀리고 하늘색 짙어가던 봄날의 끝자락에 그토록 쓰고 싶었던 예쁜 시 한 편을 미자 씨는 기어이 쓰고야만 한다. 손자놈과 무관하지 않은 죽음을 당한 피안의 소녀에게 헌정하는 속죄의 편지 같은 시 한 편을 완성한다.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한가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래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줄 수 있나요? 참회와 속죄로 절절한 한 편의 시를 선생님의 교탁 위에 수줍게 올려놓고 미자 씨는 물러가 시어가 시리고 아픈 아네스의 노래처럼 스스로 봄날의 강물이 된다. 시는 그렇게 세상에 나온다.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시를 낳는다. 가슴이 먹먹해진다.